인천시와 이북고도 인천시 사무소가 18일 로얄호텔에서 제9회 이북도민 및 북한 이탈주민 고향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화합과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인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 회원, 북한 이탈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는 파랑새 예술단이 나와 행사에 흥을 돋았고 이어서 유공도민 표창, 대회사,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공식 행사 후에는 초청 가수 공연과 도민 노래 자랑 등 친교의 자리가 마련돼 실향민들이 함께 고향을 그리워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약 70만 명의 실향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향민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